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선포된 날과 똑같은 날이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오케이? 요한복음 7장 첫절에 초막절 광야에서 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추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기름 부음으로 수확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타임 테이블, 타임 앤 시즌 시기와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반드시 시기와 절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방법과 절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오케이. 전도서 3장 솔로몬이란 사람이 쓰고 솔로몬의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 전도서 3장에 1절부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자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분명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problem은 이 때를 역행하고 사는 거예요. 오케이? 웃을 때 가서 울거나 울을 때 가서 웃거나 말해야 될 때 잠잠하거나 잠잠해야 될 때 말하거나 yes.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 때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급박함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즌 앤 타임을 분별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10명은 와서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보고했어요.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장대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두 사람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팩트와 관계없이 진리를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우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오늘 너희들이 거역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내가 그 말을 들을 것이니까 우리를 가게 하라. 36절부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한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이러니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못 간다 라고 얘기하고 못 간다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케이 우리가 범죄했다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겠다 역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타임 앤 시즌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청개구리 신앙이죠. 청개구리 믿음이죠. 오케이 그래서 모세가 아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가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그래도 올라갔고 올라갔더니 결국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타임이 있어요. 그분의 타임, 카이로스 타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치 못함으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패션 컴패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시즌 앤 리즌에 대한 흐름과 영적인 분별 없이 움직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지를 깨달을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은 나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행할 때 사람들이 그것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불렀는가? 그분이 나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헛짓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져들어요. 고난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만 여기에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읽었죠. 잠언 1장의 끝절에 보였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그의 삶 안에 두려움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내 말을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뭘까요? 주님이 와서 첫 번째 설교한 설교 내용을 보면 그분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한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다 읽진 않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낯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적을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우. 주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의 본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지만 이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 네 인생은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고 서러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항상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자가 네 임무다. 네 사명이 그렇다. 네가 인생을 사는 목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고 계십니까? Some said yes, some said no, some said I didn't know. 야, 왜? 자,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세싱이란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움직인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이 없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뭘까요? 이거는 첫 번째 메시지고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한 마지막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도장을 찍어놨어.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잘 보면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리고 나를 좀 높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갈등하며 헤매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걸 가르쳐 지키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줘라.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날 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거꾸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느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 프로세싱.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프로세싱이 있는 것이다. 그 프로세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한풀이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7절부터 읽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케이. 마지막 부탁한 것도 뭐예요? 누구의 증인? 누구의 증인? 누구의 증인?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고 싶은 삶을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어떤 프로세싱을 갖춰가면 너의 인생의 목표는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계 각지의 여러 포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잘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입증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doesn't matter.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들을 살게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직업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프로세싱을 하나님은 계획해 주셨나? 먼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하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한 순서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새벽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오지 않았을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새벽에 나타났는데 새벽에 나타나시지 않고 언제 왔어요? 저녁 때. 왜? 바로 오시면 안 되나? 그분이 계획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세워놨을 때 그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사람이에요. 장녀였어요.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부활하자마자 그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간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왜 했을까요? 그분은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했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루 종일 제자들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바로 반응했나요? 더러는 미쳤다. 네가 돌았다. 네가 예수에게 너무 깊이 빠졌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로지 베드로와 요한만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탁상 공론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두려워 떨며 머물고 있는 곳에 저녁에 나타나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평안을 얘기할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 그 말을 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부활한 것을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또다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아들 예수와 똑같이. 그럼 바로 뭐예요?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파송한 것처럼 나도 예수로부터 똑같이 파송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믿었다고 안다고 하면서 삶은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프로세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위드니스가 되기 위한 프로세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믿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what's next?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바가 없다. 주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뭐하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과 똑같이 파송받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숨을 내쉴까요? 처음에 인간에게도 숨을 내셔서 그분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숨은 breath of Lord, breath of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잘 보세요, 이 그림.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아는 관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부터 성경을 연구해서 성령에 관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봐요. 받는데 받으라 했으니까 주문 받으면 되는 건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항한다면 받아질까요? That's the problem. 여기 첫 번째 딜레마예요. 학구적인 사람은 연구하러 들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아픔 있는 사람은 과거를 비춰서 찾고 주저할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봐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 질 것이고 네가 네 죄든지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그냥 있으리라. 와우.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사해 집디까? 만일 사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그림을.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놔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놔두는 거에 책임을 누가 물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에요. 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나는 걸 말해. Born again. Born again.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내 육신의 지식과 내 육신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그분의 지시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네. 그러면 시즌 리즌 다 놓치겠네. 그러면 애써도 안 되겠네. 그럼 뭘 배워야 되나?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한 거듭남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신비스럽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드웰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이 로드가 될 거예요. 로드란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이론은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체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야만 너희가 뉘치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고 뉘치든지 놔두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것이 되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셨습니까? 첫 번째 스텝,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스텝,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만질 수 있는 자격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는 어떠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 체계를 점검하시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잘 보세요. 처음만 구세주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마이 로드가 항상 먼저 나와. 이해하세요? 많은 크리스천이 세이비어에 집착돼 있어. 그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홍해를 건너도 세이비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복할 수 있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I'm okay 한다는 거예요. 세이비어. 주님이 말하는 건 세이비어가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건 our Lord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시즌, 리즌, 타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가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성경에 성령에 관한 구절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6절부터 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대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이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도 증인이죠. 자, 너희들이 내 인생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입히우게 하는 어떤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케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다. 자, 똑같은 내용을 쓴 누가란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란 사람이 썼어요. 자, 똑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던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upon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크로스, 예수님은 옷 입혀진다 그랬어요. 덧입혀지는 성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증인을 못하나? 할 수는 있겠지만 힘이 없다.
할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을 전하다가 내가 뒤로 자빠진다. 다른 사람을 전하다가 같이 무너진다. 왜?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이 말하는 이론과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넥스트 레벨의 프로세싱은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돈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 약속을 믿은 사람만 가능하다. 잘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의 동시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맞죠? 그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앞에서 한 500명 좀 넘다 쳐봐.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몇 명이야? 그럼 380명 어디 갔어?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받고 들었고 머리로 안다 하지만 380명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명만 믿고 그 말씀을 기다렸고 120명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을 드렸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80명은 보았고 알았지만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했고 120명만 증인으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 필드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무지하게 많이 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믿는다 그래.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 그래.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히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one accord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증인으로 살고 싶고 왜 파워풀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나? 안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성령 세례라고 착각하다. 본어게인과 베프티즘의 홀리 스피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와이에 있는 교계의 많은 교단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도 본어게인을 베프티즘의 홀리 스피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버젓이 크리스천 신문에 글로 내는 사람도 많고 버젓이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도 많고 죽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고 아이러니다. 잘 봐요. 예수님 당시는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 왜?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 알아. 단지 예수님이 말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한 거야.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의 문제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가 문제였지 성령에 관한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거는 또 확실히 믿어. 그런데 논쟁이 어디로 튀었어? 성령으로 튀어버렸어. Why? 성령은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person to person encounter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쓰는 책자들은 다 얇아. 두껍지가 않아. 왜?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 사역자가 아니고 이론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책은 다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백날 읽지만 핵심은 없어. 왜? 핵심은 성령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onsense, misunderstanding, 잘 모르고 있다. 오케이, 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8장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사악한 거죠. 잘 보세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금전에 배웠는데.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한대.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본어게인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령을 받는 본어게인이고, 두 번째 말하는 여기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위에 임해서 권능으로 임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That's speaking tongue. 방언과 애언이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도 잘 몰라가지고 뭐 왈가왈부 통역이 없는데 왜 하냐고, 오늘은 거기까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너무나 무지해서 말들을 함부로 한다. 성령을 바르게 하라.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사도행전 10장 44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이 우리에 임하는 거 누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디렉션대로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 내 마음대로 가서 무대뽀로 증거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시즌, 타임, 리즌들을 분별하며 그분이 열어주는 길을 가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령의 일들이 릴리스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다가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 봐요. 베드로도 의심했죠. 왜? 언클린 애니멀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다. 베드로의 이 컨셉을 하나님 먼저 깨야만 했을 종교적인 컨셉.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해서 가서 고넬료 집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임함을 릴리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케이 내가 도전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하면 된다라고 나가는데 nope. 그게 fresh 레벨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더 messed up 시키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려 방해하고 다니지. 시몬 매직션처럼 다른 목적으로. 잘 봐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잘 분별하길 바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자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잘 봐요. 제자들을 만나서 믿을 때, 자, 본어게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본어게인 데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이 성령과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성령이 같은 성령이지만 임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려면 임하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의 방편이 뭐예요? 안수라는 걸 많이 하잖아. 안수. 근데 이 안수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많아. 왜? 왜 그런 일이 날까? 사단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퀘션을 갖게 해서 이런 일이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잘 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위에 임하는 성령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펑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배우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봐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얻는 이 성령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노트나를 기대해서 되는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이 내 위에 임해서 증인되는 삶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기를 택해야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해야만, 그래야만 내 위에 성령이 임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이 임한 거 안 임한 게 뭐가 다르냐? 엄청나게 다르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깨가 열 번 구르는 게 나아,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나아? 총으로 쏘는 게 나아, 기관총으로 쏘는 게 나아? 걸어가는 게 나아,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게 나아? What do you want? 여러분이 선택하시라. 거듭나도 증인으로 살 수 있어. 근데 남 증가하다가 자기가 깨끗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못 오게 해. 왜? 내가 보니 이렇다 하면서 막 얘기해. 근데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영의 일은 영의 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육신의 걸로 하려면 어리석고 보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성령의 역사는 인비지블이야, 비지블이야? 인비지블한 걸 비지블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열었다고 백날 가봐야 한다고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입었지만 이것이 또 잘 봐요. 또 잘 봐. 권능을 입었다고 내가 영적인 수준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다. 권능을 입었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뭐 성숙해져서 남보다 위에 있고 레벨업 됐다. 절대 아닌데 그걸 또 그렇게 알고 교회에서 설치기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 아예 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 왜?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성숙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숙을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초막절 얘기다. 다시 요한복음 7장에 와서 명절 끝날 사람들이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봐요. 예수님이 외쳐 가라 하되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특별히 여기는 서서 외쳐 가라 하되 초막절에 올라오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가겠다 했다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야. 근데 왜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6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서서 외쳤을까?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서서 외쳤을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서 외쳤을까? 초막절 마지막 날은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후 전제로 붓는 예배를 드려. 물을 부어서 그 물이 와 다 하나님께 불과 함께 수증기로 올라가는 예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크루시파이 돼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 죽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 분해돼서 수증기처럼 변하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장면 앞에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참 아이러니 잘 봐요. 성령을 받아라 해놨는데 위에 임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셔라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와우.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잘 봐요. 성령님이 마셨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이고 퍼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마셨으면 흘러가는 게 있겠네. 흘러가는 게 있겠네. 분명히 마셨으면 흘러가겠네. 그러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해서 그분의 은사, 기프트가 오는 거는 결국 퍼센트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흘러가기 시작하면 예? 여러분의 뭐예요? 요새 세대를 커런트라고 표현하지? 영어로 커런트. 그 말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요새 시대 조류가 어때? Yes, currents of modern time. 야, 시대 조류 흘러간다는 걸 말해. 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표현할 때 와서 마시면 자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가리라. Overflow 흘러 가리라. 뭘 말하느냐? Person to person이 아니라 그분의 presence, 그분의 glory가 그냥 순식간에 atmosphere, 여러분의 있는 부분을 다 덮쳐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마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마시는 법을 아냐? 배워야 되죠. 어떻게 성령 마시는 건가? 배워야 돼. 자, 두 번째, 마신다고 했는데 왜 난 안 흘러가냐? 흘러갈 수 없는 게 여러분의 가진 마음의 하트는 종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쏟아봐야 나오지도 않아. 캐파시티. 어디가 변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은 벨리. 글자 그대로 배야. 야? NASB는 innermost being. Yes? 또 다른 성경에는 our heart. 뉴 킹 제임스는 our heart. 그럼 잘 봐요. 여러분이 하트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때리는 사람 없어. 여기를 때리지. 그지? 근데 지금 성령이 그 배에서 이 배라고도 말했고 이걸 또 아워 하트라고도 말했고 이걸 이너 모스트 빙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분의 쓰리 브레인이 있다는 거. 세 영역이 있어. 하나 마인 여기에 있어. 하나 여러분 하트에 있어. 또 다른 것이 개신데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런 말하지. 쟤는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왜 이렇게 꿀꿀해? 자, 이것도 잘 봐요. 잘 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그림을 사단들이 다 왜곡시켜서 틀어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 속이 그래 라고 말한다고. 똥창이 그래. 왜? 여기가 막히면 흘러가는 게 막힌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왔어도 여기가 막히면 흘러가는 게 막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은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을 들에 잡는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령 사역한 사람들이 욕을 먹고 매도당하는 것이다. 잘 봐요. 배에서 흘러가려면 배가 뚫려나야 돼. 뭔가 떨어졌어야 돼. 그러려면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자에게는 흘러감이 없다. 됐습니까? 무슨 말 이해합니까? 잘 봐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인 것과 성전인 것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케이. 그럼 성전에 지금 여러분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 근본적인 주인 맞지만 여러분에게 위탁했어. 여러분의 몸뚱이를 좌우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지. 에?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야? 그러면 그 성전이 지금 강도의 구렬이야? 아니면 리빙 워너야? 정직하자고. 우리 양심적으로 정직하자고. 야? 강도의 구렬 같아? 아니면 리빙 워너야?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해 지금. 왜냐? 이 말을 하면 왜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냐고 물어볼까 봐 겁나고 리빙 워너라고 하면 왜 열매가 없냐고 말할까 봐 겁나고
정직하셔야 돼. 정직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서서 외쳐서 말하느냐. 마셔라. 그럼 배에서 흘러간다. 그러면 이 법칙만 이해해서 여러분 배에서 흘러가게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뭐 하려고 안 해도 그분이 흘러갈 거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뭘 해도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Say hallelujah. 이런 그림이 없다는 거야. Purpose, 그분의 purpose가 뭔가 우리를 그분의 spiritual house, 그분의 temple of God으로 만드는 게 그분의 purpose다. 인생의 목적이다. 왜? 그렇게 해야만 위드니스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의 킹덤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못 믿겠다, 꾀꼬리 해가 다 여기다. 이유는 딱 하나야. 들은 풍월. 야, 나름대로 들은 풍월. 참 풍월이라는 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고민하다 깨달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 딱 들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거나 읽은 적이 없어. 그냥 들은 거야. 들은 것을 내하고 똥창이 맞기 때문에 내가 동의한 거지. 예? 맞아요? 맞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하니까 그 말을 속 들은 거지. 그래서 그걸 내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만 망한 거야? 나도 망하고? 또 그렇게 가만히 있나? 내가 이런 생각 가지니까 똑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가서 또 얘기하지 사람한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 사람도 못 가게 막어. 이해되세요? 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1년 새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다 때려 막았어. 자, 심볼리컬이 구약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다시 가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파. 그럼 왜 때려 막을까? 자, 시기 질투를 왜 할까? 여러분 성령 사역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왜 할까? 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때려 막으면서 시기 질투할까? 잘 봐요. 첫째, 이 사람들은 어디를 파야 샘이 나오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변하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막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돋보이면 우리 교회 쫄딱 망해.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각종 말로 만들어서 회방을 해야 못 나가게 막을 거 아니야. 성경에 뭐라 그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느니라. 자, 이삭은 줘도 또 파는 법을 알기 때문에 줘. 몇 번째까지 줘? 여섯 번째까지. 자, 육은 육신을 상징해. 육, fresh, 다 줘. 마지막에 우물을 팠다 그래. 그걸 부엘 쉐바라. 부엘 쉐바는 세븐스 웰, 일곱 번째 우물이다. 자, 세븐, Holy Spirit, 그분의 perfection, 그분의 완전한 거. 그러면 이삭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 육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겪으면서 뭘 정확히 깨달은 거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디를 팔 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게 부엘쉐바다. 예수님도 명절 끝날 외쳐서 말하는 게 바로 뭐냐. 네 배에서 리빙 워러, 생수가 흘러나리라. 잘 봐요. 쫄쫄쫄 나온다 하지 않았어. 흘러나온다. 오버플로우다.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되는 능력이 전 세계를 덮고 남을 것이다. 마지막 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Say hallelujah. 할렐루야. 그러려면 속을 바꿔야 된다. 이건 내가 혼자 날밤새고 기도하고 철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그림이 다른 얘기다. 그분과의 관계 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른 얘기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해.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 뭐 하겠다 생각하고 이 일을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잘 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절기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서서 외쳐 말한 것은 하나님이 time and season and reason이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이 열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배우지 않게 되면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릴리스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를 유발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서렌더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을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그분의 영이 흘러갈 수가 없다. 피상적이다.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을 흘려보낼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나이가 어떻게든 상관없다. 예수를 얼마 믿든 상관없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 타이틀이 있고 상관없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가 누가 됐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뭘 하든지 거기는 상상을 초월한 지혜와 계시가 릴리스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택시를 하시는 분?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여기 가고 싶다 가면 손님 있고 Have any GPS?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Have any GPS? 따라가면 반드시 있다. 오늘 일하기 싫다. 오케이. 주님, 왜 내가 일하기 싫죠? 오케이. 머물러라. 기도해라. 오케이. 그럼 기도해. 그다가 마지막에 돼서 저기 가봐라. 가. 그러면 그날 하루 번 것뿐만 아니라 더블 포션. 그 다음 날까지 다 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지. 왜? 그분의 플로우업. 성령이 흘러나는 것을 구경한 적도 본 적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과거의 것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왜? 하나님이 새 것을 하기 때문에. 새 것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안 된다. 왜? 하나님이 new things release.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풀어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 시즌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 성령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와우. 금요일 날 리더십 미팅에 기도하는데 가다 갑자기 빌 게이트 이름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참 재밌어. 빌이야, 빌 이름이. 그리고 게이트야. 얘는 돈 나오게 돼 있는 애야. 아, 갑자기 그런 계시를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요셉, come here. Symbolically. Young generation. 어떻게 이 젊은 애가 그런 돈을 벌까? No.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때문에 되는 것이다. 갑자기 심볼리컬리 예를 지명하면서 Better than Bill Gates. Better than Bill Gates. 그래서 빌 게이트 계시가 딱 온 거야 나한테.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을 따라서 받을 때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시와 능력이 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혀 있고 배웠던 이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예? 지금도 상투 틀고 다닐 거예요? 동의한 사람 없을 거라고. New things, new wine, new wine skin.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자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버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 리버는 단순히 리빙오로만 리버가 아니에요. 성경에 리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케이, 오픈 리버 나우! 성경이 말하는 리버는 상상을 초월한다. 리빙 워터, 리버스 복수야. 한 강의 줄기도 여러 줄기야.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버스 오브 오일. 욥기 29장 6절에 리버스 오브 오일. 기름강이 흐른다. 기름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번 임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욥기 29장.
3절부터 읽을까요? 3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서 행하였느니라. 나의 잠잠하던 날에 같이 지내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길을 식히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다. 자,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펠로우십, 우정이 함께 있었을 때에 그때 기름강이 흘러내린다. 리버스 오브 오일, 기름강이 흘러내린다. 기름강,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기름붐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다. 그 나는 어떠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이 사람을 바꾸게 되면 어떠한 기름과 어떠한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지 노바디노.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 풀어주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인티머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에 신경을 써라. 마음으로 다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만나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face to face, spirit to spirit, heart to heart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기름강이 흘러날 것이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못 고치는 거 다 고치게 될 것이다. 치유의 능력.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원 앞에서 in the name of Jesus, heal the person. 그러면 병원 문 닫게 된다. 모든 환자가 다 일어난다.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거든. 지금 얼굴 보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기름강. 신명기 32절에는 반석에서 기름을 뽑아냈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기름을 뽑아낸다.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에서 기름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뽑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이 열리냐? 오케이. 이사야 41절. 이사야 41장 18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조금 그래. 자산,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산. 오케이. 영어 성경에 오케이. 여기 띄었어? 띄워봐. 띄었어? 이사야 41장. 오케이. I will open rivers in the desolate height. In the desolate height. 내 키야. I open river in the desolate height. height가 뭐냐? 이 그림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해야 돼. height라. 성경에 말은 예수님, 하나님 우리 부부터 come up the higher. come up the mountain. 산 위로 올라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군가? height. 그 말은 어디에 강이 열리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의 임재가 high praise, 그분의 dwelling place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강이 열리는 것이다. 됐습니까? 왜 내가 예배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가 그 영역에 올라가게 되면 open river, 강이 열리게 된다. 신명기 32장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High praise. 높은 곳에서 High praise. 그곳에 이르게 될 때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Say hallelujah.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High praise에 들어가야만 그분의 이 계시와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서 7장에는 불의 강이 있다고 했어. 불의 강. 하나님 보좌 앞에 불의 강이 흘러. 불도 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과 기름과 불이 같이 만나면. 물과 기름과 불이 같이 만나면.
자, 옛날에는 사역이 물의 사역이 있었고 불의 사역이 있었고 기름 사역이 있었어. 옛날엔 사역이 달랐어. Living water and purpose and revelation 그쪽이었어. Living water, 불의 사역, healing, deliverance, burning out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거. 기름 사역, new level anointing, release, new position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거를 각자 사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지금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다 합해서 한 번에 일하게 한다. 그 위력을 알고 싶으면 소방서에 신고한 다음에 불과 기름과 물을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가? 기름불은 물로 끌 수가 없어요. 기름불을 물로 끌려고 물을 쏟아 부으면 불이 더 확 번져. 그만 생각해봐. 하나님이 강들을 다 열어버리면, 기름강, 불의 강, 후 리빙 워러를 열어버리면,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추수의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비밀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열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열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의 강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와우. 또 시편 34편인가 보면은 복락 강수의 강이라는 것이죠. Delight, River of Delight. 이 강이 임하면 다 웃어. 사람이 웃게 돼 있어. 인생이 고달퍼도 웃어. 왜? 기뻐.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복락 강수의 강도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강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알고 그 부분을 두드리고 열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들은 평범한 지식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난리 법석을 쳐. 왜 안 되냐? 첫째, 지금까지 들은 것이 부정적이다.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새로운 일이 역사하지 않는다. 힌더런스, 여러분의 과거의 성령 사역에 대한 아픔, 그다음에 남들이 성령 사역하는데 실패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반응을 잘해야 돼.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를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작파하거나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내가 놓치는 것이다. 이론이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면 성령은 일하지 않는다. 왜? 성령은 인격이다. 퍼슨이다. 그분은 내가 주장하는 걸 존중해준다. 그래서 기다린다. 어떤 분, 이런 분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강제로 나를 확 엎어버리면 내가 하겠다. 혹시 그런 말 하신 분 성지 손 한번 들어봐.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다. 왜 위험한 거냐? 성령님이 들어엎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이다. Dangerous. 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그냐? 한 번에 왕창 뭐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과 친밀하지 않다. 왜?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줄 때, 그걸 따라올 때 어느 순간에 되면 갑자기 프로모션 시키지. 난 성경에 나온 서든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실하게 움직이다가 그분이 서든히 일하게 되는 거지. 신실한 것이 없이 한 번에 no. 절대 그렇지 않는다. 성령님은 그분의 타이밍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조작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성품이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컨트롤하는 타입이라면 성령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봐요. 왜 그냐? 성령께서 뉴싱을 말하면서 레디 고!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주여,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오니 나를 시키지 마시옵시고 서방님께 시키시옵소서. 그러면 봐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현재 당장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매니페스터야. 매니페스터인데 내가 노하게 되면 푹 칠 수 있어 나는. Dangerous.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순종을 배워라. 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부정적인 견해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털어버리라. 후, 아, 나는 그렇게 확실치 않은 건 믿을 수 없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에게 서제션하면 내가 믿겠다. 성령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오만 발상이지. 언리미티드 무한대의 하나님을 리미티드한 내 생각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데인저러스라는 거야. 왜? 들어오면 다 깨져버리는 거야. 다음 또 저 뒤에 오늘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정립해놓은 게 있어. 영어와 한국말로 다 돼 있어. 한국말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놨고 영어는 요점만 딱 해놨어요. 잡아요.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가 이슈가 아니다. 그러나 잘 봐.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있어요? 쓰러지는 게 있어요? 이 일을 제기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보고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와서 이 일을 제기하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 찾아왔다니까. 있음이 그러니까 나가 벌레덩 자빠졌다고 돼 있어. 야. 또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성령이 임하니까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일어서서 예배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 그럼 성경에 있네. 그럼 디나이 하지 마셔. 그 다음 또 두 번째. 그럼 안 쓰러지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보다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냐. 그런 거짓말을 자꾸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받으라 그랬지. 비교하라 그랬어요? No. 비교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성이 움직이잖아. 잘 봐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 왜? 지성으로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성령님에서 펄떡펄떡 내가 저때 자고 비교할 수 있어. 저렇게 일하고 맨날 성령 받았다 펄떡펄떡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나 못하겠다.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봐요. 성령님은 커뮤니언이죠. 그럼 커뮤니언이면 여러분의 커뮤니언 영역이 어디야? 이모션이겠네. 그죠? 그러면 정적인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왜? 성령님이 커뮤니언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 사람 뭐 사람 보니까 맨날 떼굴떼굴 굴르는데 하는 거 보니까 똑같으니까 너. 그림을 잘못 가졌다. 왜? 떼굴떼굴 얼마나 굴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레벨업 되고 그 뜻이 아니다. 그냥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한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지 왜 이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고 왜 저 사람은 손을 이렇게 흔들고 저 사람은 왜 침을 흘리고 정확한 건 우리도 모른다. 왜? 성령님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상으로 아는 건 있다. 왜? 임상으로. 그러나 그거를 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로 하냐? 안전빵으로 오네. 안전빵. 그러니까 그거를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달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제안하는 거지. 제안하니까 성령님 일할 수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Trust the Lord. 성령님을 신뢰하라.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남한테 넘어져 본 역사가 없다. 와서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이렇게 탁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다리를 하면 어디가 약하겠어?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위에서 헐 거라고 생각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성령님이 옆으로 쳐.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성적으로 기도하는데 안 넘어지고 버틸 수가 없다. 미안해서라도 넘어진다고. 오지도 않는데 벌써 넘어지는 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페이크야. 위험하다는 거야. 정직해라. 그냥 있는 대로.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여러분이 진리에 뭐 있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더 강하게 임했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다른 증상일 뿐이지. 그걸로 수평 비교를 하니까 나만 시험에 드는 거야. 야, 역사상으로도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임해서 처음 임한 사람들이 흑인들이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백인들이 비방을 했어. 흑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항함으로 50년 후에 백인들에게 임했어. 그럼 50년 동안 산 백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됐어요? 성경을 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임재가 있어도 교만하면 물리쳐. 되질 않아.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올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 언약을 귀히 여겨라. 진리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영과 혼을 섞지 마라. 착과 영과 혼이 섞어져 있어. 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혼으로 가. 왜?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거든. 그럼 무엇이 영과 혼을 쪼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럼 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쪼개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통나무가 잘 타요? 얇게 쪼갠 장작이 잘 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얇게 쪼개진 장작이요? 아니면 통나무요? 마른 나무요? 아니면 입이 물기가 창창 젖은 나무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더 잘할 것이다. 왜 안 되나? 단순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견해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나 비방했다면 지금 얼른 회개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말했던 거 지금 다 회개하세요. 주 예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임하실 성령, 부으실 성령이 다 차단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와 피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인생에 새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